코피가 이제 네. 나기 시작을 하는데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죠. 네, 무려 한 2시간 정도. 코피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에다가 맷박을 댔는데 그때 쟀던 혈압이 한 180에 130까지 올라간 상태로 와. 계속 맷박이 뛰면서 이제 2시간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잠깐만요. 180에 네. 130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상 수치가 120에 80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 높은 건데 아니 국민건강지키 박사님 이 정도면 고혈압 치고도 너무 높은 수치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이 최고혈압 180에 최저혈압이 130이면 네. 이 악성 고혈압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위험한 수치예요. 이 방치하면 단기간 내에 뇌출혈이라든지 심부전과 같은 이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요? 아시겠지만 비만하면은 모두 아는 몇 가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사성 질환에 고혈압하고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저기 몸이 고장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요통이 처음에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서 조금 다듬어주는 수술을 또 받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치질까지 생겨서 아, 지금 네, 몇 개를 받으세요? 수술을 받아서 제 몸은 거의 종합병원이다. 아,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와. 제가 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네, 크게 한 3번 정도의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네, 3번이요? 3번 정도요. 예. 여기 사진들이 나오는데 네. 이 사진들이 그 20년 동안의 박사님의 변천사인 맞습니다. 거죠? 와. 제 흑역사입니다. 야, 근데 오, 진짜,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아,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10년, 정말. 예. 저 사진들 보시면은, 네. 제 가장 어렸을 때 사진이 언제 거 같으세요? 이거 1850년이요. 넥타이 메고 계신 거? 네. 아무래도 제일 어렸을 때 사진이 아마 요 왼쪽 사진입니다. 왼쪽 아, 정장 입으신 거예요? 네. 진짜 역주행하셨구나. 오, 진짜 역주행하셨다. 저 때가 제일 체중이 한 120kg에 육박했었고요. 32세. 예? 자, 잠깐만요. 32세면 우리 태주 씨 정도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저보다 이제 두 살 더 어릴 때죠. 오, 오, 네. 와, 친구. 저는 61kg였는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렇게만 바꿔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시간을 지켜라.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운동. 자투리 시간 활용. 첫째로는 음식을 먹는 데는 크게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꼭 먹어야 될 시간 외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때만 꼭 지켜서 드시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내용인데 공복 운동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복 시간 12시간 이후에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만보 걷기 하고 계단 오르기를 반드시 시행했습니다. 그 정도를 하시면은 체중 감량도 도움이 되고 아마 요요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빠지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아닐까요? 자신감이 생겼다? 한 60kg 초반대를 유지하면요. 식스팩을 항상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식스팩이 예. 있다. 그렇죠. 네, 뭐 외관적으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살이 빠지면 그거보다 가장 좋은 거는 통증이 잡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액과 질환이 목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대부분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통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해서 몸속에 지방이 쌓이면 각종 정액과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상을 괴롭히는 전신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